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전에 또 맞박이 형님 또 우리 초태기 목사님이 또 메시지도 아주 은혜스럽게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희근 목사님이 기쁨의 바이러스잖아요, 그죠? 기쁨의 바이러스. 저분이 눈이 상당히 깊잖아요. 태평양 호수처럼.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은근히 자주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본인도 맞다고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매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짝꿍을 보니까 그 샤론의 꽃이 누구예요? 예? 샤론의 꽃은 예수잖아요, 예수. 예. 근데 저분은 뭔가 좀 매우 내가 할것 같아요, 그죠? 매우 내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 아멘. 예? 집에 가서 라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은 이 교회와 기도원이 되기 위해서는 두 분이 손잡고 가야 돼요. 예? 제가 결혼 30년이 넘었는데 제 와이프가 귓속에다 대고 이래요. 여보, 아직도 나 사랑해. 왜 그따구 저 질문하는지 모르겠어. 예? 아, 동지로 사는 거지, 그거. 옛날에는 6개월이래, 신혼이. 지금은 3개월. 그 뒤부터는요, 협력의 선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도를 선포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3절 말씀을 이 시간 드리고 싶어요.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어제 밥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밥안 먹는 거 아니고 내일도 밥 먹잖아요. 기도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다. 쉬지 않고 하는 거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다. 여러분, 제가 87년부터 만 8년 동안 풀체라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큰 은사를 다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받은 은사가 영분별 은사가 투시 은사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멤버들이 지금 전국 각지를 다 장악을 하고 있고, 제가 98년대 강남도 식기도에 제가 강사로 150명 뚫고 합격이 됐는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기도원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능력 받으려고 막 그냥 랄랄랄랄 룰루 뚜뚜뚜하고 그냥 막 주님의 음성이랍시고 막 그냥 온갖 가짜 뉴스 막 퍼붓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거 안 통해요, 안 통해. 첫 번째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말씀이 흘러야 돼요. 내 생각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말씀을 대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될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빌딩 보고 외형 보고 그거 자꾸 오고 가고 그런 것 같지만 본질이에요, 본질. 예? 영어 단어 중에 understand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이해하다 깨닫다는 말이거든요. 합성어예요. 상대방 밑에 서 있을 적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역지사지하는 마음. 이셔라 목사님. 늘 웃고, 일단은 키도 크고, 이쁘잖아. 아멘. 마음도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권. 소리 지르고 막 예수라고 매인 따라 물려갈지어다 이게 아니고 그냥 터치만 해도 어둠의 영이 따라가 버려요.
아멘. 그냥 생각만 해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버려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원이 이제는 보니까 밖에서 보니까 이 소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흡음제도 좀 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예, 엘리베이터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예, 경제력도 주시고 땅도 사고 빌딩도 살 수 있는 사람을 붙여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권능을 받아야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두나미 권능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권세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게 가능하거든요. 예, 4분 5일 되면 절대 안 돼요. 두 분이 꼭 명심하시고 예, 언더스탠드 하시고 역지사지 하시고 말씀이 흘려야 돼요. 말씀이. 말씀이 없는 기도원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적이고 기도의 은사가 이때 분별력 있게 기도의 은사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감당할 적에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안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 그래서 두 분의 그 영향력이 오디앙 욕대주를 흠뻑 적시고도 남음이 있는 간증의 형통의 역사를 그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아멘.